한국이나 타주에서 애틀랜타로 이사 오고 싶으신 분들, 단 하루 만에 시간만 있다면 과연 집을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 집을 구매한 후 그 이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애틀랜타의 에이전트 애틀맘과 정송이 팀장입니다. 아주 멋진 집을 구매를 하셨고요. 타주에 계시고 지금 집 계약 체결이 돼서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이 3년도 채 안 된 집이라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인스펙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이 너무 좋아요. 볼 때도 좋았지만 또 저희 고객님이 구매하고 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똑똑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이 정리가 된 상태로 집이 이뻐요. 들어오면 왼쪽에 다이닝 테이블하고 네. 이 등도 이렇게 이쁜 게 있었는지 몰랐네. 집 볼 때는 여기서 밖에 보시면 바깥도 아주 정리가 잘 됐고 동네가 오래된 동네가 아니라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예쁜 전등 이렇게 이 가구들도 다 팔고 가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부엌하고 거실이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열심히 치우시는구나. 네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 한번 쭉 보실까요? 지금 인스펙션 하느라고요. 식기세척기도 돌려보고 오븐 전자레인지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가전제품도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전기 제품들 그다음에 지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스펙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인스펙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들어와서 거실과 그리고 부엌의 뷰예요. 가전제품들도 거의 다 새 것 같아요. 집이 2020년에 지어진 집이고요. 이런 디테일 참 마음에 들어요. 물건 놓을 수 있는 공간 마음에 들고요. 가전제품들도 냉장고 네, 청소 다 끝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븐도 거의 새 것 같은 컨디션이에요. 네, 깨끗합니다. 청소도 다 끝난 상태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오 테스트 아까 해가지고 그런가? 뜨거워. 여기 테이블 집이 아주 밝고 넓고 좋아요. 이 소파도 두고 판매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는 뷰입니다. 아주 아주 넓죠. 거실과 부엌이 오픈형으로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블랙버스 에어리어에서 한 3명 정도 밥 먹을 수 있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아주 좋아요. 테스트가 지금 끝난 상태라 네, 인스펙션을 하면 이런 가전제품들도 다 테스트를 하고요. 여기는 세탁실 옆에 거라지 하이! 지금 인스펙션 아저씨가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라지의 모든 스위치까지 다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층에 이 집의 또 장점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안방이 1층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고요. 손님들 오시면 이 파우더룸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사실은 불을 안 켜도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뒷마당이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관리할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안방에서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옷장이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겉옷 같은 거는 이쪽에 두면 되고요. 또 안쪽에 샤워실 쪽 있는데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3년밖에 안 된 집이라 2020년 집이라 정말 새 집처럼 새 집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지어진 집이라 자재들도 좋고요.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속옷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여기는 아빠, 밖에는 엄마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주 넓은 안방 화장실과 안방이었습니다. 지난번 집 보러 왔을 때보다 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시면 아주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도 한번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2층에 작은 거실 로프트가 있고요. 여기도 자녀분들이 있으면 2층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방이 아주 밝습니다. 불을 안 켜도 될 정도로 아주 밝은, 사이즈도 꽤 커요. 여기 침대, 책상 넣어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방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 공용 화장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해요. 네. 여기 욕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문으로 분리돼서 여기 목욕하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손 씻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방들이 다 커요. 보시는 것처럼 침대나 책상, 뭐 화장대 이런 걸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아주 넓어요. 방 3개가 2층에 있는 방 3개가 다 넓어서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 방도 네, 저쪽 방보다는 조금 작지만 충분히 네, 책상, 뭐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는 옆집 마당이 이쁘네.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있어요. 배우고 싶네. 2층 방들을 다 보셨고요. 내려가서 네, 계단이 그렇게 급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하게 다리 안 아프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 네, 한번 꺾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우리 검사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자, 마당으로 한번 다시 나가 볼게요. 짠. 뒷마당이 이렇게 프라이빗합니다. 저쪽에 집이 있긴 하지만 굳이 일부러 내려와서 보기 전에는 안 보이고요. 옆집 마당이 가든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옆집도 잘 해놓고 펜스가 있어서 네, 프라이빗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화초 같은 거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기도 좋고 네, 프라이빗합니다. 옆집은 또 저렇게 담으로 저것도 이쁘네요. 벽돌 쌓아서 이쁘게.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조지아 날씨가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뉴욕에서 오셔서 이 하늘을 보면 예, 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지아의 구름에 반해서 한국에 안 돌아가고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17년 됐나요? 오래오래 살게 되었어요. 저기 고추가 있네. 두고 가시면 충분히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화도 또 가을에 아주 이쁘게 필 것 같고요. 저기도 고추가 있고. 와, 집이 밝고 깨끗하고 손볼 것도 없어요. 집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스펙션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는 뷰포드에 있습니다.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멀지 않고요. 2020년에 지어져서 집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서브디비전 자체도 깨끗하고, 그쵸? 네. 오늘 하루 오셔서 집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집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시고 오퍼를 넣어서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오퍼가 완료돼서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융자들 융자 진행하고 인스펙션도 이제 기간 이내에 다 타협까지 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기간에 따라서 네. 그 안에 감정하고 론 컨디셔널 어프로벌 과성인을 받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실제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네. 인스펙션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타지에서 오셔도 이렇게 안심하고 집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집은 오너분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셔서 인스펙션 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또 타지에서 집을 샀을 때 크로징 때 다시 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변호사 위원장 네네. 네. 파워 어터니를 이용해서 네. 예 얼마든지 안 오셔도 사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믿고 예, 맡겨주시면 저희가 클로징까지 네, 처리를 다 해드리고요.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 사러 애틀란타에 오시고 애틀맘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팀장님과 함께 좋은 집 찾아드리고 클로징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손님들 축하드리고요. 좋은 집 골라셔서 아주 앞으로 성성장구 하실 거예요. 애틀란타에서 네? 제2 인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너무 멋진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후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집이 아주 구석구석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문도 너무 깨끗하죠? This is working, right? It's working, yeah. Working, yeah. I'm just trying to make sure it's off. Yeah. So it's okay. Let the heat come out. 한 번도 안 썼어. 거의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